저번 주에 장흐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번 크게 물렸었단 말이야. 그때 손해가 컸었어요. 그래도 또 다시 저만의 매매 원칙과 손절 라인 등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고요. 저는 이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손절 라인은요, 일단 저는 이번 주 내내 하락장을 기대한다고 했으니까요, 매도로 포지션을 잡기는 잡을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일단은 데드 크로스이니까 매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한 격대기. 지금 2평을 다 가로질러서 요거로 한번 크로스 지점을 이어볼게요. 지금 5일선이 21선 뚫은 데드 크로스, 5일선이 61선 뚫은 데드 크로스, 5일선이 121선 뚫은 데드 크로스. 자, 요거는 크로스 지점으로 선을 그어뒀고요. 저거는 뭐 딱히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심리적 안정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선. 저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솔직히 홀딩을 하는 경우에는 불안하거든. 홀딩할 때는 내가 만약에 매도를 봤는데 대가리를 자꾸 위로 든다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의미가 있는 선, 모든 2평의 데드크로스 포인트를 선으로 이어놨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 세 번째 벽 올라갈수록 뚫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 데드크로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뚫기 힘들 거야. 저거를 심리적 안정선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첫 번째 벽을 뚫었네, 이거 잠깐 몇 개, 한 계약 정리해볼까? 뭐 익절해볼까? 손절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버틸만하다. 이 두 번째 벽 볼까? 세 번째 벽을 뚫으면 이제 진짜 나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 안정선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매매가 솔직히 마인드 컨트롤하고 심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불안하면은 망가져버리거든. 잘 가다가도 부담되고 무리가 있고 불안하면은 게다가도 안 돼. 왜냐? 매매 원칙은 있는데 그거를 못 지키게 된단 말이야. 야, 쟤 어디까지 갈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지랄 할 때가 아니고 익절 타이밍을 잡아야 돼. 야, 저가네. 와, 씨빵 저가 갱신이라 이거는 2평 보고 익절 라인을 잡아야겠다. 보조지표 보고 지표 보고 가야겠는데, 2평이랑 스토캐스틱 지표 보고 익절 라인을 잡아봐야겠다.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 진입하면 익절할게요. 여기 뜨잖아, 요거 보셔도 돼. 요게 빨간색이 K선, K선이 20포인트 안으로 내려가면 저는 익절하겠습니다. 쎄요, 과매도 구간 진입했어요. 익절! 오, 나이다! 60만원! 나이다! 오늘 시작 너무 좋고. 자, 바로 매수 진입. 제가 왜 매수를 진입을 했을까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잖아.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단 말이야. 지금 18포인트야 K선이. 이게 말이여 방구요. 오늘 요거 봐, 과매도 구간 진입한 게 없어. 차이를 보세요. 자, 봐봐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의 차이를 보라고. 요거 봐, 요 빈 공간 어쩔 거예요. 근데 뚫고 내려왔어.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이 말이야. 어쩔 수 없는 데스티니로 과매도 구간 진입 시 골든크로스 발생하면은 바로 피칭해가지고 매수 진입해야지. 멍청하게 하방 추세라고 계속 매도 잡고 있는 순간 졌다는 거야. 능 시작 되지. 이게 나야. 나는 정말 안전하게, 나는 복구가 시급해가지고 진짜 수익이 간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여기서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에서 8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그때 입결을 하셔도 좋아요.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매도 진입이 굉장히 강하니까,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왔다면 나는 복구가 시급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거기서 익절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뭐 수익도 아직 나고 있고 뭐 좀 여유가 있다, 괜찮다, 담보금도 여유가 있고 뭐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그려둔 요 선을 기점으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도 익절하시면 됩니다. 뭐 욕심이 뭐 요 정도까지라 그러면 여기서 익절, 욕심이 나는 요 정도까지다 그럼 여기도 익절. 여기서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욕심은 불이든 아무리든 자시든 여기서는 무조건 나와야 돼. 자, 60분봉 체크. 꼬리가 많이 빠지긴 빠졌어. 자, 저는 지금 매수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횡보하는 것 같은데요. 횡보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 자, 여러분들 익절 타이밍 잡게요. 이 지금 횡보장이라 힘을 못 쓰네. 익절! 이렇게 장 흐름을 봤을 때 정 아닌 것 같으면은 바로 나와줄게요. 지금 여기서 횡보하기 때문에 20일선도요, 20일 2평도 많이 올라왔거든. 이렇다면 조금만 대가리를 내려도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급 하락 분위기란 말이야. 스토캐스틱 지표는 이미 지금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어요. 설명할 시간 없어. 바로 들어가.
44.25 포인트 들어갑니다. 매도진입 브로치 뭐야 뭐야? 오 갑자기 오 갑자기 은봉을 갑자기 나이스 이러면 나야 좋지.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하방이 맞았어. 오늘 저희 최종 포지션은 저 아래 저 아래 저 지하 세계야. 오케이. 자 일단은 이 K선이요 지금 보시죠 지금 보시죠. 이러면 좀 이상하죠. 지금 약간 꺾였죠. 이 2평이나 뭐 보조지표나 선으로 이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점으로 이어진 거거든. 이거를 선으로 이어가지고 보기 쉽게 만든 거란 말이야. 이 선으로 나타나는 보조지표는요 여러분들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수요가 지금 이거 이상하죠. 이러면은 익절! 오 10만원 익절! 라이터! 아우! 봐봐요 여러분들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잘 봐봐요. 눌림 먹고 반등이 나올만 해요. 근데요 이게 기울기가요 누가 기울여놨어. 원래 같으면 눌림 후 반등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꺾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약간 기울었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기울여서 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추세가 하방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눌러버리니까 기울어버리는 거야. 이 점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흐름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보로 저는 오늘 최종 포지션 매도 잡고요. 중간에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며 등등까지도 예측을 해봐서 한마디로 하방으로 기본 포지션 상방은 그냥 반찬값 담배값 정도 위로 아래로 다 발라먹겠다는 전략. 자 그대로 쭉 이어나가 봅시다. 야채야 저 아래로 뚫고 내려갑시다. 매도 매도. 내가 뭐라 했어? 어제 엊그제 엊그제 월요일부터 철학장이라고 했어 안 했어? 눈은 똑똑히 뜨고 잘 봐봐요. 그대로 내리꽂히잖아. 야 지금 골든크로스가 만들어 질랑말랑하네. 익절 18만원 익절 라이터 호비의 익절쇼. 야 나 진짜 살벌하게 내려가네. 오늘 장난이 없구만. 일봉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야 다 왔어 다 왔어. 제가 말했죠 일봉 이 21선을 뚫고 내려와야 된다고. 내가 언제부터 말했게? 월요일부터 말했어요. 월요일부터 말했다고. 그렇지 그대로 쭉 내려가 보시게. 우리 카라시에님 어디까지 가냐? 도대체 바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냐고. 제가 5월 11일 날 시드를 5천 들고 출발을 했는데요 중간에 굉장히 다다다난했어. 시드가 거의 8,9천까지 올라갔다가 4천까지도 떨어지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번주에 장흐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번 크게 물렸었단 말이야. 그때 손해가 컸었어요. 그래도 또 다시 저만의 매매 원칙과 손절 라인 등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고요. 저는 이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손절 라인은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포인트 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2평의 데드 크로스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점을 선으로 그려두고 심리적 안정선을 그려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선 안에서 10틱에서 20틱 정도 해같이 정말 손절합니다. 이게 저의 매매 원칙이고 수없이 많아요. 매매 원칙은 많은 게 좋고 그거를 꼭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정의가 지켜야 돼요. 공개하기든 다계약이든 무리만 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진행한다면 현물에 있어서 재테크에 있어서 100%는 없지만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나눠가며 진행을 한다면 100% 수익 저는 정말 가능하다고 봅니다. 빵! 그대로 찔러봐! 그만 묵어 이 썩어! 아임 헝그리! 아임 헝그리! 배고파! 익절! 나이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주의 3복금 5,370! 실시간 손익 646만원!